전시 나는 태양에게 다시 인사하겠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특별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과 한양미술디자인교육센터인 헤드랩에서 운영하는 점프어헤드 프로그램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전시는 점프어헤드 참여자 모두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의 미술교육과 장애예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 모습을 꿈꾸는 여정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이자 예비 작가인 청소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한 미술교육 활동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전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 환경과 전시 조건은 수시로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가운데 새 시대의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태양에게 다시 인사하겠다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두 개의 온라인 공간에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전시는 점프어헤드 청소년들의 미술 작품 1천여 점이 모인 한양대학교 박물관 전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6개월 동안 서로 다른 각자의 방에서 만든 이 미술 작품들은 이제 이곳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풍경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전시는 점프어헤드를 위해 특별히 지어진 가상 공간에서 열립니다. 이 전시는 같은 시간에 접속한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실시간으로 작품 앞에서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수성 사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대안적 광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시의 제목은 이란의 여성 시인 포르구 파루우자드가 쓴 시 I will greet the sun again의 번역에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역사를 중의적으로 상징하는 태양의 안녕을 고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점프어헤드 프로그램의 청소년들이 각자에게 찾아온 위기의 계절을 적극적으로 견뎌낸 증거인 동시에 이를 이겨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전시에서 그 영광을 시민들과 나누며 모두 함께해온 시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